안녕하세요, 베프 여러분들. 루니 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레터링 케이크 했어도 맛있고, 마카롱 했어도 맛있고, 맛있는 스위스 머랭 버터크림 대량 생산 해볼게요. 살짝 말랑해진 버터를 준비해 주세요. 요 정도. 요 정도. 너무 쏙 들어가지는 않아요. 살짝 단단한데 눌리는 정도의 버터를 준비해 주세요. 자, 버터를 깍둑 썰어 준비해 놓고 우리는 머랭을 올려 볼게요. 8쿼터 틴솔을 이용했어요. 계란 흰자를 틴솔볼에 넣고 설탕을 안에 전부 다 한꺼번에 넣어 주세요. 어마어마한 양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했어요. 휘퍼로 설탕과 흰자를 잘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다면 끓는 물 위에 볼째 올려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냄비는 지금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온도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때 휘퍼로 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흰자 계란찜? 이런 게 생길지도 몰라요. 온도를 60도에서 70도 사이 정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중탕물에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온도도 잘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끓는 물을 받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온도를 올려줄게요. 저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65도 정도로 맞춰줬어요. 자, 이 온도계가 없다. 그러면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뜨거 하면 거의 된 거예요.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구입해 놓는 걸 강추. 베이킹을 할 때는 온도계를 자주 쓰게 돼요. 이제 고속, 최고속으로 머랭을 올려주세요. 저는 틴소기 때문에 3단, 3단 이용해서 지금 머랭 올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해보자면 2분 30초 정도 지금 고속으로 돌려줬어요. 시간보다는 상태를 보는 게 좋으신데요. 휘퍼날을 빼서 이렇게 저어보면 굉장히 묵직, 잘안 돌아가요. 그리고 뿔이 살짝 휘는 요런 머랭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1단이나 2단으로 돌려줄게요. 이제 버터를 넣을 차례예요. 이때 3단을 돌리면서 버터를 넣잖아요. 그럼 다 튀고 막 난리 나요. 절대 3단 안 됩니다. 저는 지금 2단으로 돌리고 있고요. 버터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버터 하나 넣고 조금 있다가 버터 또 하나 넣고 말랑한 정도 보고 가세요. 버터를 다 넣으셨다면 바닐라 엑스트랙 넣어주세요. 저는 이거 프로바 타이티가 있더라고요. 그거 사용했어요. 넣는 양은 취향껏. 저는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한 뚜껑 정도 넣어줍니다. 충분히 휘폐주셔야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스위스 머랭 버터 크림 만드실 수 있어요. 2단 정도로 계속 돌려주시면 좋아요. 1단도 괜찮습니다. 2단으로 하면 좀더 크림이 금방 만들어져요. 자, 틴소 크죠? 주걱도 대짜리 이용해서 옆면 긁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크림이 완성되면
저희 대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바로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업장이 아니라면 바로 소비하지 못한다면 급냉시킬 거예요. 자, 버터를 주걱으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섞어주시고요. 크림 한번 볼까요? 아, 아이스크림 맛,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 버터크림 완성. 글래드 랩을 이용해서 급냉 시킬 준비합시다. 포장할 거예요. 요 글래드 매직 랩 엄청 좋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애정템이랍니다. 자, 요렇게 하나씩 내 맘대로 뭐 그람을 재진 않았고요. 한 주걱에서 두 주걱 정도 덜어서 포장해 줬어요. 요렇게 해서 저는 냉동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소진합니다. 이제 맛있는 케이크와 마카롱 만들러 고고싱 싱싱고 안녕.